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펑션이 아구멘트로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펑션을 리턴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넣어서 리턴에 result 요걸 지워버리죠. return function 그러면은 좀 뭐가 3만 하나요? 됐습니다. return. 이번에 return 되는 게 펑션이에요. my function to 노출하면은 my function 1을 result 그죠? result 하고 여기다가는 뭐 result 곱하기 더하기 10 return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myfn2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들은 일단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아, 이걸 살려놓고 할걸 그랬네. 살려놓고 그랬나? 아, 그냥 지웠습니다. 그 부분 지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판스했던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행할 때는 요 주석을 딱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딱 주석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좀 전에 거는 판스된 걸 지웠네요. my function의 myfn2라고 하는 것은 뭔가 argument를 받아서 argument에다 2를 곱한 다음에 result를 넣고 그 result를 여기다 담아서 담은 그러한 function, 새로운 function을 return하는 거예요. 그럼 myfn n2에다가 argument로 뭘 하나 넣어볼까요? 55를 넣어볼까요? 55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55 곱하기 2. 너무 숫자 크나? 7만 할게요. 7. 그래서 그러면 7이 들어서 7 곱하기 2 돼서 14가 되겠죠? 그럼 14가 됐고, 요 14가 여기 와서 10을 더하면 24가 되겠죠? 24를 리턴할 수 있는 펑션을 리턴하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다가 let new 뭐라고 할까요? function result fn return the fn 라고 이름 붙일게요. return된 fn 펑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console log에서 이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log return the fn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console log에 보면은 이게 뭔지 우리 알수 있겠죠. 볼까요? 보니까 펑션이 리턴돼서 나오네. 그렇죠? 이름은 myfn이라고 하는 펑션. 요 녀석이 리턴돼서 온 겁니다. 요만큼이 리턴돼서 온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실행시켜야 되나요? 실행시키려면 또 새로운 걸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 1, 얘는 2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실행을 시키면은 펑션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실행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리턴 fn 얘를 1을 하고 그리고 얘는 2를 해서 2가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죠. 자, 뭐 에러 떴네요. expected one argument but no 돼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리졸트가 여기 있는 리졸트가 여기 건너갔는데 건너갔죠, 그죠? 그랬는데 리턴 리졸트 했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또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건 이것도 전안 해본 건데 한번 해볼까요? 15를 넣어줄게. 15를 넣어주면 그럼 요게 없애되겠네. 그냥 없애버리고. 그럼 간단합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찾지 말겠죠? 일단 요게 없는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지우고 컨솔로 가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펑션이 리턴되죠. myfn. 그죠? 그 fn에다가 이번에는 뭐예요? 요렇게 요 리턴된 거 그죠? 리턴된 my return fn 2에는 다시 15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한번 더 주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세이브하면 첫 번째 거는 펑션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25라는 값이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펑션 요것이 펑션을 리턴하고 그 펑션이 리턴한 데다가 우리가 아규먼트를 딱 전달한 거예요. 이거는 리졸트라기보다는 아규먼트 1,
argument 2 argument 2 이렇게 적으면 좀 더 깔끔하게 그죠? 얘가 argument 1이 되고 얘가 argument 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function을 argument로 받거나 지난 에피소드처럼 혹은 function 자체를 return하는 function 이것을 first order function이라고 해요. first order function 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고 논리예요. 다 논리. 1. 논리학은 뭐로 되나요? 논리학. 논리학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논리학. 프로그래밍, 코딩입니다. 코딩 is just a logic입니다. 로직. 로직은 뭐예요? 로직. 로직 is based on three principles. 세 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요. 뭡니까? A는 A고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죠? 무엇은 A이거나 또는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고 해서 초등과정,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A는 A와 같고 A는 A가 아닌 것이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고 A는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OR 세 가지. 이것이 논리학의 세 가지 명제이고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논의가 다 전개됩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도 그 논리학에 따라서 전개되고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단순한 논리들에 여러 번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 복잡한 것은 단순한 것의 중첩, 반복. 단순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해 놓으면 그게 복잡한 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것은 뭐예요? 단순한 것은 이겁니다. A는 A이다.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A는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예를 들면은 홍길동은 홍길동이다. 홍길동은 홍길동이 아닌 사람이 아니다. 홍길동은 혹은 이 사람은 홍길동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여기에 모든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모든 것들이 코딩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다 진행된 거예요.